매일경제 2024년도 6월 8일자 기사입니다. 지모 중국과 전쟁 일촉즉발, 이 남자 앞으로는 순해질 거라는 데에 대한 기사입니다.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의사로 성장. 90년대 중후 대만 위협의 정치 뜻. 친미 반중 성향, 대만인 정체성 강해. 취임 후엔 중국과 교류 늘 것 전망. 대만 여론 감안해 유연 대응 예상. 한국에게도 양안 관계 안정이 유리. 지금으로부터 한 65년 전 대만 북쪽 해안 광산촌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뭐 광부였던 아버지는 만 1세가 되기 전에 사고로 여의고 호르몬 밑에서 5남매와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학업에 정진해서 의사가 됐다는군요. 의술에 전념하고 있던 37세의 청년은 1996년 운명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대만 최초로 국민들이 총통과 부총통을 직접 선거로 선출한 시기를 앞두고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에 미사일 실험을 한 겁니다. 대만 유권자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소년은 이때부터 의사관을 벗고 자신의 고향인 대만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겠나라고 단집합니다. 이후 30년이 지난 2024년도 청년은 미중 갈등의 최전선 대만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지난 20일 대만의 제14대 총통으로 당선된 라이칭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지식인 코너에서 라이칭더 총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더 총통의 자주적 정체성 강합니다. 양안 관계에서 독립이란 단어는 금기시 되는 단어였거든요. 같은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에 비해서 그의 반중 기조는 강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의 이처럼 누군가에 의지하지 않으려는 그 성향은 어린 시절부터 봐온 모친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또 라이칭더 총통 역시 정치인이 된 이후 선물, 돈 등 물질을 주고받지 않는 청렴함으로 유명합니다. 또 이게 1990년대 초반 라이칭더 총통은 미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정계에 진출한 이후에 3년간 대만과 미국을 오가며 하버드대학교에서 공공위생학 석사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시기를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기억하고 회상합니다. 어쩌면 이때 미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얻고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만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요? 미국과 거리가 더 가깝게 유지하며 중국과 더욱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는 예상하는 시각과는 달리 국내 전문가들은 외려 중국과의 교류를 늘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라이칭더 총통이 독립 성향이 근본적인 방향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대외적으로나 실질적 정책으로는 안정적인 양안 관계 현상의 유지에 초점 맞출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도 전략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양안 관계와는 별도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에 한국도 전략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철 박사는 한국이 전환기의 시기를 놓쳐 현재까지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중국과 미국 사이 큰 국가 차원의 정책이 부재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많이 투자해 놓은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막 정책에 따라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에 투자했던 것들이 전부 기업들이 다 그냥 공중에 떠버리잖아요. 그래서 정책이란 것이 그렇게 손바닥 뒤집지 하면 안 됩니다. 김진우 교수는 한국이 정치지력을 국내 문제에만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김진우 교수는 대만은 일본과 미국을 대상으로 다채널 외교가 잘 되어 있어 정보원이나 학자들이 현재 매우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샤오메이친 부총통을 중심으로 미국 대선 결과 상관없이 연락 채널이 이어져 있도록 미국 민주당 공화당과 교류가 탄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선을 가장 큰 이벤트로 지정학적 상황이 급변하는 요즘 우리 모두가 한반도 밖의 상황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놈 민주당이 그냥 정부 공격하고 탄핵 운운하니까 이런 데 신경을 못 쓰는 겁니다. 정부가.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한반도는 중국과 대만의 전쟁에 요동칠 확률이 높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 미국이 대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북한이 남침을 공격한다면 중국은 미국을 혼란에 빠뜨려 대만이든 한국이든 전쟁에 몰아서 한반도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중국의 평화는 곧 한반도의 평화며 그 평화와 밀접하게 관계된 있고 남북의 한계선을 남북이 우리나라 남과 북이 서로 관계 개선을 하여 DJ 때부터 문정부에 이르러 내려온 남북 긴장 완화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어서 노력을 헛수고로 보내지 말고 계속 이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매일경제 2024년도 6월 8일자 기사 취임 후 중국과 전쟁 일촉즉발 이 남자 앞으로 순해질 거라는데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